뛰어난 외모와 연기력으로 데뷔하자마자 만인의 왕자님으로 등극한 후 지금은 아줌마들의 황태자로 자리매김한 20년차 배우 박광현. 때론 장난기 가득한 오빠 같고 때론 애교 만점 동생 같던 그가 2014년 12월 품절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예쁜 딸 하은이를 품에 안았는데요. 너무 예뻐서 여기저기 자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얻은 별명 딸바보. 딸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딸바보 아빠 박광현. 오늘의 공감 부모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 되는 길을 함께 나누는 시간 라이브토크 부모 지승연입니다. 명절 보내고 나서 한 주 쉬었더니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아줌마들계에서의 황태자였군요. 전 몰랐네요. 저는 그냥 멋진 남자, 멋진 아빠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황태자께서 나오셨어요. 박광현 씨 오랜만에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이렇게 부모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좀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컨셉의 프로그램에 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네. 나오는 거는? 네, 네. 아빠로서 오늘 제 아이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빠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아빠 박광현 씨의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또 육아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김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모유수유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셔서 특별히 모유수유 전문가 노영희 선생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 박광현 씨 텔레비전으로만 항상 보시다가 처음 보시는 거죠? 네. 네. 어떠세요? 드라마에서 봤었고요. 결혼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여전히 풋풋하고. 네. 실물은 제가 처음인데요.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많이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맞다. 정말 의사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주로 이제 사자 들어가는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이렇게 지적인 이미지까지. 맞아요. 오늘 설마 이 가운으로 컨셉을 하신 건 아니죠? 오늘 이제 그 육아를 하고 있는 아빠로서 네. 뭔가 약간 전문성을 띄워 보이려고 지금 좀 흰색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 발표했을 때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막 곧 이제 예비 신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아이가 생기고 벌써 8개월? 네네. 8개월 됐나요? 8개월 됐어요. 하온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온이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하온이는 어찌됐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제 네. 인생의 선물이고요. 네. 네. 너무 항상 행복을 가져다주고 제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아니 저 모습을 보면서 네. 어떻게 그 활력소가 아닐 수 있겠어요. 근데 피곤하다가도 집에서 하온이가 네. 어제는 제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현관까지 기어오더라고요. 네. 그 모습에 또 한번 감동하고. 아이고 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눈매하고 눈썹 네. 부분이 아빠하고 톡 닮았어요. 네, 눈을 좀 저를 닮았다고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커가다 보면 딸이 또 엄마를 닮아요. 정말 신비롭게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네. 게 정말 우리 하은이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요. 처음 아기 낳았을 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출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 전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출산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네. 출산을 준비했었고 출산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육아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책임감도 좀 들기도 했고 네.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 보통 뭐 애들 얘기할 때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낳고 예. 아빠는 그걸 잘 경험 네. 못한다고 네. 얘기하는데 진짜 그 자연주의 출산을 통하면 또 그런 장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구나 정말 부모가 되는구나를 엄마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아빠들도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뭐 애착도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근데 아빠
박광현을 만나는 엄마들의 지금 댓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머어머 훈남 아빠 박광현 씨가 함께하는군요. 네 지금 뭐 지훈천님, 영원호님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 인사를 드릴 틈이 없습니다. 정말 박광현 씨를 그 아빠로서 환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네. 또 환영 댓글도 많이 볼 수 있네요. 자 라이브토크 부모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회원 가입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댓글 올라오는 것처럼 댓글도 올리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함께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신개념 모바일 방청객 모바일 톡톡 부모단으로 인터넷 카페 대구맘 놀이터에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어머님들께서 어머어머 호재예님 언제 결혼했대요? 아빠 닮았어요 이렇게 하고 올려주셨는데 아 진짜 언제 결혼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여전히 네. 너무 풋풋한 그런 모습이에요.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질문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방송 중간중간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요 박광현 씨처럼 아빠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아빠입니다. 뭐 지금 현재 휴직 중이고요. 육아휴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아빠분들께서도 많이 댓글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박광현 씨가 오늘 이제 육아 고민 들고 오셨어요. 네. 모유수유 전문가가 나오신 걸로 봐서는 역시 모유수유와 관련될 거라고 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고민입니까? 네. 이제 하원이가 8개월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유식을 이제 중기 이유식을 이제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유를 먹는 양이 점점 줄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모유를 먹일 때 저희는 좀 젖병에다가 유축해 놓은 모유를 먹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젖병 수유를 하는데 참 주의가 산만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아이의 배를 채우려고 이 부모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이 되면서 네. 모유 수유하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거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완모 네. 모유 수유를 네. 완전하게 끝내는 걸 해볼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요 고민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모유 수유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집착하는 이유는 그만큼 요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그렇죠. 모유에 들어있기 때문인 예, 거죠. 예, 이제 12개월 이전에는 어떻든 성장도 중요하고요. 또 두뇌 발달도 중요한데 모유의 그런 두뇌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성분들이 또 많고 또 이 모유 수유를 또 잘해야지 이게 또 자는 것도 문제가 없고 맞아요. 또 네. 노는데도 또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 영양 습관이나 수면 습관 그다음에 놀이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모유 수유하고 먹이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우리 하훈이 아빠의 고민을 함께 또 우리가 이 토대로 해서 고민을 나눠볼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우리 아이 영양 솔루션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EBS 육아학교 그 앱의 Q&A 코너에도요. 이렇게 아이들의 영양과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었는지 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주로 평소에 많이들 올려주셨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역시 이유식은 잘 먹는데 분유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감 질문입니다. 10개월 여자아이인데요. 몇 주 전부터 이유식은 괜찮은데 분유를 20에서 40cc씩 남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입에 들지 않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생우유라도 먹여야 하나 싶어서 멸균우유를 먹였더니 잘 마시던데 분유 대신에 우유를 먹여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다음 질문은 16개월 아기 모유만 먹으려고 해서 고민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유식을 줘도 반응이 별로고요. 밥은 장난만 치고 모유를 안 주면 밖에서도 옷에 손을 넣고 울고 밤에도 젖을 안 주면 엄청 심하게 울기도 합니다. 너무 먹는 양이 적어서 모유를 못 끊겠는데 신랑은 굶기라고만 하거든요. 단유가 답일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그 영양과 관련된 고민도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다양하지 않나요? 정말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네. 다 다르다. 같은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라는 거를 정말 느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이는 문제 때문에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먹이는 것도 분유를 안 먹어요. 뭐 네, 분유만 그렇죠. 먹어요. 우유만 먹어요. 아니면 뭐 엄마 젖은 아예 입에도 안 돼요. 뭐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거예요. 우리
내 아기한테는 잘 먹이고 싶고, 그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예. 정량을 먹이고 싶고, 네. 예.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따라주진 않거든요. 그럼 아빠들이 그러죠. 그냥 굶겨. 어, 그러니까 지금 차현수가 아빠처럼. 아, 배고픔 다 먹어. 어. 또 이제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냥 굶기면 다 먹, 배고픔 먹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게 요즘 엄마들이랍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굶겨 네. 언젠가는 먹어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또 막상 오시면 아이고 애를 얼마나 안 먹였으면 애가 이렇게 삐짝 말랐는데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어, 맞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육아 네. 그 이제 자랄 때 있어서 이제 영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네.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자기가 영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하면 아이들은 먹게 돼 있죠. 근데 부모님들은 육아책을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식을 이만큼 먹고 또 분유나 모유는 이 정도 먹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안 먹으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는 이유식을 먹든지 다른 거로 해서 해소가 됐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체중은 정상인데 엄마는 아이가 분유를 혹은 우유를 혹은 모유를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체중만 잘 자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양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찾아가니까 어쨌든 체중 잘 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체중 같은 경우는 저희 하온이는 잘 늘다가 한 최근 1개월 네. 한 달 정도는 한 200g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한 7개월 차에서 8개월 차 때 네. 7개월 차 때 8kg였는데 지금 8.2kg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체중이 조금 더디게 느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살짝 그렇죠. 고민이긴 해요. 네. 아. 물론 이제 체중이 줄게 되면 네. 이제 영양 결핍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에도 문제가 되고 네. 또 성장도 더디게 돼서 이제 키도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과잉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과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이제 성인병이라고 그래서 뭐 당뇨병이라든지 네. 고지혈증이라든지 또 성조숙증 같은 것도 맞아요. 또 비만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네.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을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안 먹기 시작하면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네. 거죠. 참 이 육아 특히나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게 사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답지라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다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모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완전하게 들어있고요. 네. 그 아기에게 딱 필요한 영양소가 그 아기에게 원령에 맞춰서 바뀌어지는 완전 식품이 엄마 젖이죠. 네. 그래서 이제 6개월까지는 엄마 젖만 먹도록 노력합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까지 젖을 잘 먹이는 아기들은 뭐 영양소가 골고루 예, 균등하게 섭취를 하고 있어서 잘 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요때 네. 이제 영양 불균형이 네.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유를 너무 많이 먹는 아기들은 이유식 양이 줄기 때문에요. 또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유식을 너무 많이 먹고 모유를 또 조금 먹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유식이 들어갈 때는 좀 더 영양을 균등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겠습니다. 네.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엄마들의 그 고민이 갑자기 증폭합니다. 왜냐면 이제 산수도 해야 돼요. 몇 그램을 먹여서 칼로리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렇죠. 진짜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냥 모유만 먹일 때는 걱정이 없는데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책도 많이 사보게 되고 이제 네. 그럴 텐데 오늘 이미 이유식 시작부터 수유하고 좀 이유식하고 균형 맞추는 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나루님, 아까 호랑이님 같은 경우도 24개월인데 아이가 아직도 그 모유를 좀 찾는다는 얘기도 네. 올려주셨고요. 이렇게 사실 아이들 이제 영양과 관련돼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공감 사연과 더불어서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려주시면 정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니까 답변 언제든지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돌 전에 이유식 이건 안 돼! 입니다. 12개월 전에는 먹이면 안 되는 재료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박광현 씨, 보기 네. 좀 읽어주세요. 아, 1번. 네. 닭가슴살, 2번 가지, 3번 등푸른 생선, 4번 감자입니다. 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요?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딱
나오는데요. 오, 이거 아빠들이 알기 쉽지, 네, 쉽지 않은 건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이고 싶으실 거예요. 아, 아주 네. 특강이 드네요. 아니 근데